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눔이 있는 정말 따뜻한 9월 만들어 보시고요. 네트워크 현장 고향에 보인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푸근하고 정겨운 소식 많이 준비했는데요. 미리 만나보시죠. 지적인 자극이 필요하시다고요? 매콤 살벌한 땡초 아저씨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모르는 것이 없는 척척박사 김재만 씨 만나봅니다. 가슴이 터질 듯한 무한 질주,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다. 7일 만점 오프로드 바이크 충북 영동에서 펼쳐집니다. 세월에 끌리고 맛에 끌리고 오랜 전통으로 지켜온 그 맛, 손님들 사랑 가득 받는 대물림 맛집 소개합니다. 이제는 종자의 시대, 농촌의 미래는 우리 토종에 달렸다. 농민들 웃음 짓게 하는 우리 토종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되시죠? 첫 번째 소식은요. 자, 송미라 리포터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네. 소식 기대됩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네, 60이 넘어서도 공부를 손에 놓지 않는 진격의 지식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어떤 분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기를 이는 입새의 바람에도 이는 바람에 나는 괴로워했다. 지식의 목마름을 느껴본 사람은 알 것이다. 그 갈증을 달래주는 것이 얼마나 절실하고 괴로운지. 지식의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이다 당도한 곳. 이번 시간은 공부 시간. 어린 백성들을 어렵게 여겨. 28 글자를 맹그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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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서 세종대왕의 위대함을 깨우치게 할지니. 자주시름 애민. 아. 뭐냐? 자주정신, 실용정신, 애민정신. 뭐죠, 아저씨? 모르는 게 있으면 땡초 아저씨를 찾아라. 나의 모든 지식을 전해주겠다. 팍팍! 박학다식 유식한 달병과 김재만 씨의 시간 속으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여느 가정집과 별다를 거 없어 보이는 이곳. 거실에서 평화롭게 부부가 한때를 보내고 있는데요. 뭐 보시는 거예요? 저 SBS에서 하는 두 여자의 방인가요? 요새 다시 하는 건데 재밌네요. 예, 이거 꼭 봐요. SBS 거. 드라마에 심취해 있는 아내와는 달리 독서 삼매경에 빠져 있는 남편. 어머니하고 같이 좀 보내주세요, 시간을 좀. 아니, 같이 있는 게 같이 보내는 거죠. 이 책 같은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마음이 가라앉고 집중이 되니까 오히려 스트레스 같은 게 해소된다고 할까? 같은 공간에서 숨쉬고 있다고 다 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 생각과 틀리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그냥 저한테도 계속 연설을 해요. 그냥.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데 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죠. 상대편이 막 고치세요. 그 자기 의견을 막 나한테 오히려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저도 그때는 이제 완전히 공격 모드로 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냥 막 공부해. 남에게 말로써 지지 않기 위해 그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으며 얼마나 방대한 지식을 쌓아왔을까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하다. 이게 1일 부독서면 구중 구중 생자극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안중근 의사의 그 유무개독에 나와 있는 말인데. 많은 게 많으신가 봐요. 제 아버지는 한 마디를 여쭤보면 한 열 마디는. 원래 저러세요? 야, 그래서 뭐 맛있게 아 간단하게만 하라고 간단하게 그 애들도. 처자들이면서 아유 우리 형같이 뭐 하나 물어보면 하여갔냐 뭐. 아 이제는 그려니이에요 아주 혼자만 아주 계속. 쇠고집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진격의 남편. 다방면으로 지식의 촉수가 뻗어 있었으니 요즘 새로 나오는 그 최신 이제 뭐 물리학 하면 고대 물리학에서 현대 물리학, 현대 물리학에서 이제 양자학까지 해서 조건 이론까지 넘어가고 뭐 쿼크니 뭐 이렇게 해서 막 나오는 걸 보면 아 재미있더라고요. 아 세상이 미시적인 세계도 이런 게 되는 게. 미시적인 세계가 궁금한 자들이여 이곳으로 오라.
그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기 위해 어느새 몰려든 아이들. 이곳은 분식점 아닙니까? 아, 그냥 분식점이 일리가 있을까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김재만 씨가 운영하는 이곳은 일반 분식점입니다.